아시아 음악의 전성기엔 있었나 루카 리카. 안녕하십니까. 인천 음악을 떠나서 이제는 아시아 음악까지 오지랖 넓게 걱정을 하고 있는 전성기는 과연 아시아 음악의 전성기는 과연 언제였는지 그것마저 궁금해지는 로칼리칼 탁재영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예술가 우수연입니다. 네. 그래서 있습니다. 그런 또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 어찌 보면 그런 정말 풀뿌리 팬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나. 풀뿌리라는 말을 굉장히 재밌어 하시는구나. 옛날, 네. 옛날 단어라는 생각 안 드신가요? 네, 풀뿌리 민주주의. 네, 네. 그런 단어. 어쨌든 네. 그런 그 바닥 팬들을 다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그 악수회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린님 악수회 한국에... 해보셨어요? 아, 저는 해봤어요. 아, 저는 네. 안 해봤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에서 직관을 했습니다. 네네네.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게 있어요. 하이터치라고 하잖아요. 하이파이브? 또 하고 뭐 악수도 하고 그리고 폴라로이드 찍고 요런 패키지가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 공연이 끝나면 이제 아티스트들이 뒤에 가가지고 줄을 이렇게 서 있으면 그 팬들이 와서 줄을 서요. 각자 마음에 드는 아티스트 앞에 서가지고 뭐 350엔 제가 주고 샀어요. 그럼 여기 안에 하이터치 할 수 있고 뭐 얘기 좀 나눌 수 있고 폴라로이드 할 수 있고 요렇게 나눠져 있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네 이제 들어가세요 옆에 보시면 굿즈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 그러면 가면서 이제 그걸 사는 아 그러니까 공연 티켓 안에? 아니죠 따로 아 따로 공연을 안 보고 악수회만 참여할 수도 있는 그건, 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악수회가 별도로 열리는 케이스가 있고 공연이 끝나면 와. 일종의 네. 고객사인 행사처럼 열리고 이게 있는데 지금 이제 공연을 말씀하신 맞아. 거고요. 악수회권이 그러니까 아이돌 AKB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 AKB 악수회라 그러면 인기 멤버들이 대거 참석하는 경우에는 큰 아레나를 빌립니다. 네. 주로 도쿄면은 마쿠아리 메세, 치바의 마쿠아리 메세라고 엄청 큰 컨벤션에서 해요. 그러면 그 전날 밤부터 수천 명, 만 명 정도 밤새 기다리겠죠. 그 중에는 한 달 수입, 두 달 수입을 CD에 몰빵을 해가지고 보통 악수회가 얼굴 보고 얘기하고 손 잡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악수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덥석 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느낌이 되게 달라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악수회처럼 인사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덥석 잡고 네, 손을 이렇게 잡는 거지. 예? 이렇게 잡거나 아무튼간에 덥석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인간도 많이 있죠. 보통 10초에서 15초예요 그 시간이. 근데 내가 그 악수회권을 10장을 했다 그러면 150초, 200초로 늘어나겠죠. 네. 그쵸? 그럼 시간을 그만큼 내가 그쵸? 사는 거구나. 네, 예. 그 안에서 이렇게 해괴망측한 포즈를 요구하는 인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AKB의 멤버들, 에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한국의 프로듀스 48에 응모하게 된 것도 악수의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대부분 미성년자예요. 네, 미성년자인데 그 아이돌 팬들은 또 대부분 중장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AKB도 지금 얼추 20여 년 돼가잖아요. 시작할 때는 30대에서 40대였어 팬들이. 같이 나이를 들어가죠. 아, 같이 나이를 먹어서. 네. 네. 그 멤버들은 다 졸업을 하고 딸 활동을 하는데 계속 매년 10대의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계속 보고 자라는 거지 팬들이. AKB 그룹의 가장 큰 수익 구조가 악수회예요. 아 그래요? 예. 어떡합니다. 네. 총선으로 총선한다고 CD 빨아먹죠. 총선 투표권. 악수회가 더 비싸. 네, 특별 CD 발매하니까. 어떤 거는 다섯 장을 사야 한 장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지. 예, 자본주의가 얼마나 간악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AKB의 악수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건 한국 아티스트들이 많이 일본에 진출. 특히 이제 트와이스가 제일 영향이 큰데 트와이스 영향으로 일본에서 니쥬라는 팀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 무슨 팀이요? 니쥬. 니쥬. 박진영이 일본에 건너갔어. 네네. 가서 거기서 그 트와이스를 만든 식스트리나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네. 아 박진영이 만든 건 아니고 출연하긴 했지만 멘토처럼. 네, 네. 그래서 한동안 한동안 박진영도 인기 많았잖아요. 한동안 그 박진영이 막 그 오개관건물 같은데 설치돼 있고 얼굴이 막 그랬던 국민,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수승님 약간 이런.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뭔가 박진영이 했던 그런 코멘트들이 이제 반향을 일으키고 이랬던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닭살 돋는 멘트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재영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너희 지난 7년은 뭐니?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롤모델로 삼은 트와이스 언니들의 수장이잖아요. 그 만든 사람.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제작자인 거죠. 아 맞지만 실제로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약간 그렇게 다가온 거죠. 문화처럼. 와, 한국은 이렇게 해서 저런
내가 좋아하는 저 팀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구나 이걸 일본이랑도 한다니 이렇게 해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어린 친구들한테. 네. 어 거기 현장에서 아무래도 한국인으로서 거기 아티스트로 그래도 활동을 뭐 어느 정도 맛은 보셨잖아요. 뭔가 텃세나 이런 건 또 없던가요? 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없던 저는 제가 느낀 건 없었고. 네네. 왜 갑자기? 워낙에 일본이 그런 걸 유명해서 이지메 문화의 원조. 이지메를 당하려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락커를 열었는데 뭐 죽은 개구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거. 그때 열면 피가 있고.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받았거나 한국이나 차별을 받았거나 그런 걸 들을 때 일단 음악계에서 그럴 확률은 지극히 드물고 네, 다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그 예린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유명한 그 에메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아티스트 커버곡도 그 한번 유튜브에 올린 거 있는데 나는 원작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그 아델보다 약간 라이트한 버전 느낌이야. 근데 예린님은 아니 그 하늘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한스럽게 노래를 하지?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아티스트나 일본 레이블에서 이지메를 당할 수가 없지. 그 한이 혹시 이지메 당해서 생긴 한은 아니고. 그게 진짜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이 맺혔는데 한을 예쁘게 이렇게 불러. 진짜 신기해.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이번 노래 헤어와도 약간 네.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팬의 입장에서는 어항의 완결편인가? 라는 느낌도 살짝 들었고. 헤어화는 이제 어항은 제가 고등학생 때 썼던 곡이고 헤어화는 성인이 되고 나서 그 동명의 영화가 있어요. 예, 한효주 씨. 네, 한효주 님 나오고 천우희 님 나오고 하는 그 영화를 제가 극장에서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쓴 곡입니다. 예, 만든 지는 되죠. 16년인데 17년. 맞아요. 좀 만드셨고. 조금 됐죠.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딱 만들었어 가지고. 기대시 꼭 한번 들어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하늘 저렇게 예쁘게 노래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텃세는 없었습니다. 아, 네네. 우리 예린님의 활동까지 이렇게 짚어주신 음악 프로듀서로서의 능력. 아, 역시. 아주 네, 좋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뭐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정말 세계 음악을 우리 한국이 좀 선도를 하고 있잖아요. K-POP이. 일본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많이 느낀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그 BTS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리수들을 좀 남발했던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절박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절박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정말 누가 봐도 무리수인데 너무 똑같이 좀 베낀 거를 내놓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좌골신경통 오실 법한 그 중년 분들께 이제 BTS가 되기 프로젝트를 시킨다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짜는 감도 있지. 그러니까 그 이제 어르신들이 그 춤선도 제대로 안 되는 정리 안 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네네. 하고 싶고 짜는 감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대에서 일본인들에게 안 하시는 그냥 멋있어. 그래서 그쪽 장르가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이제 그렇게 퍼포먼스 계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본에도 그러니까 대중문화는 뿌리가 깊다는 게 처음에 제가 도쿄올림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판토마임 했던 게 제일 인상이 남았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스트릿 댄스는 그 우리만큼 뿌리가 깊고 강해요. 거기에 그 세계적인 유명한 왁킹 댄서, 스트릿 댄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들 데려오지.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이부키라고 몇 년 동안 세계 챔피언 먹던 유명한 왁킹 댄서도 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일본도 지상 과제가 어떤 그 아이돌들의 세대 교체 그리고 아이돌들의 좀 더 그 세밀화, 정교화 이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세계의 무대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돌들 키워내는 게 또 일본 음악계의 과제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본이 지금 좀 점프해야 되는 어떤 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은 일본 개념의 아이돌을 접었어요. 그 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AKB가 가장 정점에 있던 팀인데 AKB 행사의 핵심은 수익원의 가장 큰 수익원은 악수회라고 말씀드렸고 전체 행사 연간 스케줄이 가장 중요한 건 전국 총선이거든요. 전국 총선 걸 해야 되는데 이게 19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내수에만 특화된 그런 수익 구조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포기했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일본 전체 음악 시장이 다 퇴보했거나 사라졌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 나머지 장르들은 여전히 그 굉장히 강하죠. 그 저 우리 여기 주인장 그 규 대표님이 그 플레이리스트 달라길래 제가 요새 듣는 거 뭐 페트롤즈나 페트롤즈 좋아하세요? 그렇구나. 사바나 사바나고는 그 차이가 있다. 아 약간 말씀드려 보니까 일본에 제가 좋아하는 걸밴드가 있었는데 드롭 걸즈라고 드롭스라고 드롭스지 드롭스인데 지금 해체했어요. 5년 7년 전에 삿포로의 고등학교 1학년들이 그냥 오디션에 나왔다가 전국대회 나왔다가 갑자기 1등에서 유명해지는데 잘 못해. 연주도 못하고 노래도 잘 못해. 근데 엄청 뭐라 그래 이게 많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그래야 되나? 열심히만 해도 인기가 많구나. 아니 근데 그게 아이돌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약간 다른 건데 우리나라 밴드들 보면 실력 좋은 팀들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알려진 팀들 말고도 잘 모르는 팀들도 음악 보면 아니 얘네 천재야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가사 봐, 오 이뻐, 오 세상에, 뭐 가슴이 미어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악을 딱 들으면 되게 좋다 그런 게 아니라 한 3초? 길게 봐도 10초 이내에 막 이렇게 막 좋아 죽겠는 혹은 막 이런 게 와야 돼. 얘네 잘하네 이게 아니라 되게 매력적이다. 딴 데로도 찾아볼까 이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밴드는 그런 걸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근데 일본은 되게 노래도 못하고 연주도 별로야. 연주 진짜 못해. 차라리 내가 그때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고 매력 있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게 묘하게 저는 그 AKB48과 겹치는 것 같은데 네. AKB48 춤 대부분 못 춰요. 우리나라 팀 염세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 근데 무대 위에서 되게 행복하게 발랄한 모습은 걔네가 또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문화적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거 느끼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라이브 하는 거 보면 훨씬 더럽게 못하네. 그런데도 그냥 재밌네 라는 그거 느껴보신 적 못 있으셨어요? 맞지 못해. 아니요 진짜로 생각나는 그 공연이 있어서.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 되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열심히 준비하신 거지만 뭔가 아 나라면 팬이 되진 않겠다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때도 근데 공연장은 만석이었어요. 그래서 와, 일본은 진짜 이렇게 조그만 공연장에도 팬들이 많이 찾아오는구나의 감동을 느끼면서 뭔가 무대에서 뭔가 엄청 잘한다 막 진짜 와 죽인다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 얘기를 진짜 계속 열심히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에 아마 팬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그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그게 뭔가 한국의 리스너들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게. 그리고 그 일본 아이돌들이 한국은 아이돌 하면 되게 반짝반짝 빛나고 네. 나의 우상 뭔가 내가 가지고 싶었는데 나한테 아직 없는 거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고 그게 멋있어 난 그래서 좋아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완성형 아이돌 네네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일본은 이제 그거를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함으로써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걸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일종의 다마고치 같은 거군요. 약간 고로 그렇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죠. 지금 비유 좋았어요. 네. 다마고치 아세요? 네 알죠. 네네. 정색. 급정색. 그렇군요. 있었어요. 다마고치. 아, 네. 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국은 뭔가 완성된 어떤 예술 작품을 구입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일본은 그냥 애초에 되게 어설픈 상태에서 약간 막 부모의 마음, 언니와 오빠와 삼촌의 마음으로 그냥 서포트하면서 팬이 되어지는. 근데 문제는 계속 성장만 해 얘가 완성이 안 돼 이거 아니 아름다움을 보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주는 그게 음악이든 퍼포먼스든 그 무대건 그 비주얼이건 뭐건 간에 압도적인 뭔가를 받고 감동을 느끼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 역시 정점은 BTS. 그래서 BTS가 세상에 참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는데 BTS 공연을 한번 보고 나면은 퍼포먼스 보고 나면 딴 것들이 다 시시해. 그냥 저스틴 뷰 보고 간에 그냥 다 되게 시시해. 아니 어떻게 그럼 잘하는 에너지, 파워, 완벽함 뭐 거기에다 하나같이 꽃미남이야. 잘생겼어. 근데 남자 느낌도 엄청나게 나.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시시해지잖아.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BTS 팬이신 것 같은데. 당연히 팬 BTS 팬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팬입니다. 저는 팬입니다. 그 일본의
락 그리고 일본의 헤비메탈 이런 거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아 정말 천상계였거든요 진짜. 그렇죠. 예, 그 세계와 정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밴드들이 많았고. 근데 지금도 참 부러운 게 아까 이림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좀 장르가 한쪽에 편중되어서 좀 기대하게 커지는 반면에 일본은 되게 다양한 문화가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계속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게 되게 좀 부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락도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락이 많이 죽었죠. 세계적 시대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작은 예언 하나 하면은 일본은 예언가세요. 예언. 네, 뭐 예언 제 잘 맞아요. 비교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주식 몇 개 알려드릴까요? 예언했어요. 끝나고 예, 말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예언하신다. 아, 예언. 네. 락. 네, 제가 작은 예언을 하자면은 일본은 선진국으로 세계에서 경쟁에서 선진국으로 살아온 지 40여 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막 진입했잖아요. 우리도 이제 향후 그 눈에 띄게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음악을 즐기는 열성 밴드를 곳곳에 생겼거든요. 틀림없이. 네네. 뭐 네. 이미 그 퓨전 국악 이런 것들도 상당히 국제적으로 해외에서도 인기를 많고. 공연시장 그러니까 음악 공연뿐만이 아니라 뮤지컬과 연극, 오페라까지 다 보면 공연시장 자체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근데 우리가 음악만 생각하니까 되게 상대적으로 좁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전체 포션은 아닙니다. 이왕 예언하시는 김에 우리 우예림님의 앞날도 한번 예언을 해주시죠. 이미 잘 되셔가지고 더 잘 되시겠지만 네. 예림님은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현재 가장 좋아하는 일본 뮤지션 아, 있나요? 저는요 그 벌써 손 동작이 사랑이 넘쳐 아, 세카이 노와리라는 밴드가 있는데 아. 밴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사가 세카이노 오와리 세카이노 끝 네 엔드 오브 월드 근데 서사도 완벽하고 아주 네, 그런 밴드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최근에 낸 앨범은 즐겨 듣지는 못했지만 그 세카이노 오와리라는 밴드를 되게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핫한 요네즈 켄시라는 분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밴드는 아니시. 그분은 이제 그 애니 송 같은 아, 거에서 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된.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구나. 네, 매 훌륭했다. 밴드가 네, 이렇게 훌륭하신 네. 분. 네. 우리 공PD님은요 최근에. 최근에 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페트롤즈 원더걸스 아~ 많이 듣고 있다고. 장르가 뭐예요? 아 애매하다. 장르가 그러니까 페트롤즈도 그렇고 원더걸스도 그렇고 장르가 되게 넓어요. 원더걸스는 이 사람이 손을 오자와 빼주세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지 오자와 시니치라는 1인 프로듀서 팀인데 네. 워낙에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밴드랑 협업할 때도 있고 솔로 싱어랑 보컬과 협업할 때도 있어서 장르가 되게 다양합니다. 약간 느낌이 잔담이 느낌도 있어 원더걸스 그래서 네. 그래서 느낌이 되게 새로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일본 음악이 전성기를 찾기 위해서 이 세계화라는 것을 좀 밀어붙여야 될 텐데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음악은 J-POP은 J-POP들이 지금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죠. 네네.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BTS에 필적할 만한 일본 아티스트가 누구 있냐고 하면 답은 없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우리가 여러모로 더 앞서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영향을 되게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아티스트들이나 레이블들은 서로 연락하고 교류를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동안 우리 한국 아티스트들이 일본 가서 작은 공연장 가서 공연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일본 팀들도 한국에 가서 굉장히 많이 공연했어요. 네, 그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랬을 뿐인 거지. 윙크 얘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여기 그 네. 대표님이 좋아하는 윙크. 아, 뭐 얘기하시죠. 네. 예. 80년대 아이돌인데요. 그 노래 예. 네. 아. 아 우리나라도 윙크가 팀이 있어요. 네, 저 순간. 그러네. 네. 저도 그러네, 진짜. 연식을 인증하고 있네요. 아 그러네. 네. 아니 우리나라 윙크는 그렇게 오래 안 됐죠? 10년 네, 정도밖에?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어쨌든. 밀크는 아는데. 밀크. 나 몰라. 밀크는 아유 윙크. 윙크는 없어요. 윙크. 만보기. 만보기는 뭐예요?
밀크의, 안 되는데? 밀크의 아이디가 애타는 마음. 에에에 애타는 마음. 아,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나도 몰라. 그것도 사실은 일본 아이돌 그 카피였는데, 히카리 겐지. 아, 뭐, 아이, 다 카피했지, 우리가. 네, 카피하는 게 어딨어. 자, 윙크로 돌아가세요. 네, 윙크는 이제 80년대에 나온 팀인데, 히트곡이 처음 나온 게 89년이에요. 그 뭐지? 사비시 냈다이요. 그러니까, 그, 외로운 쓸쓸한 금붕어? 열대요? 라는 곡을 이제 89년에 만들어서 일본 국민 스타 아이돌로 떠오른 팀인데, 그 미소녀 콘테스트에 나가서 1등해서 가수가 된, 그러니까 노래는 되게 못해. 근데 그런 그 이제 시티팝이라고 여기 큐대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보고 이렇게 들려주면서 좋지 않냐고. 안 좋아. 뭐가 좋아? 얼굴이 좋지 않냐고. 얼굴이 좋지 않냐고. 아, 그런 뜻이었구나. 그걸 몰랐네. 아, 네. 자,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칼럼으로 어떤 김기라기니의 일본을 회고하는 아, 그렇죠. 그런 칼럼이 있었었는데, 네네. 그 김도훈 기자가 대표 때는 일본의 그 한창 이제 그 글 역시 그 개막식을 보고 네. 그 회한을 느끼면서 썼던 글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억하는 그 김기라기니의 일본은 어디 갔는가? 우리나라에서 더 히트한 곡인데 아무튼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저만 해도 어릴 때 뭐 쇼넨타이라든지 체카스라든지 뭐 그런 곤도마사이코라든지 이런 그 일본의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네. 또 그때는 그게 금단의 과실이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제 80년대 얘기하면 엑스제펜이나 엑스제펜 자디나 뭐 이런 게 나와 하다못해 뭐 우타다이카로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옛날로 가니까 아 저는 또 한없이 옛날로 가죠. 옛날로 가면 네. 네네네 미나미노 욕고 미치겠다. 뭐 이제 더 가요. 저 나카모리 야키나 마치다 세이코. 네. 어, 아, 그쪽은 아타시 노 코리아. 미나. 아, 드디어 아는 거 나왔다. 이게 더 옛날 노래인데. 국민 가수니까. 네. 네. 이제 정말 이런 일본 가수들이 유년 시절에 몰래 즐기던 금지된 과실. 뭐 이제 이런 포지션을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도 추억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일본의 음악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그런 에너지를 좀 더 표면까지 이렇게 뿜어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끝으로 우리 로칼리카에 네. 나오신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뭐 자주 뵙는 분들이라 아주 편하고 좋지는 않았고요. 아, 오랜만에 봐야지 편하신가요? 아니, 그렇지 않고 마지막이니까 저도 광 한번 팔고 가겠습니다. 네. 골목도쿄? 아, 골목도쿄를 망했고 최근 밀리의 네, 밀리 서재에서 아, 예, 밀리 서재에서 오늘 말씀드린 AKB48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네. 일본 전반에 대한 경제 문화, 사회, 정치 네.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곧 10월에 밀리 서재 출시가 됩니다. 제목은 아직 안 정했는데요. 그냥 아재도쿠를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재도쿠 공피디만 검색하시면 밀리 서재. 네, 그때쯤 되면 탁피디의 여행수다 디비파기도 또 진행을 해주신다고. 네, 해야죠.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홍보해야죠. 아... 네. 사람이 미운 건 미운 거고, 책은 책이니까. 사람은 미워야 돼, 책은 미워야 돼. 그럼요. 우혜리 님도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도 오늘 이렇게 제가 또 몰랐던 부분들, 일본에 살면서도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고요. 저도 8월 10일에 앨범이 나옵니다. 와! 싱글 앨범이 나오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여기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밀리의 서재가 이제 그거잖아요. 핸드폰으로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자책.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읍소양 작가님. 네. 그 김기라기니 네. 노래로 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주셨는데 네. 네, 김기라기니의 추억 많이 떠올리셨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그 일본 문화도 별로 접해보질 않았고 일본 음악도 사실은 정말 온 국민이 다 알 정도의 일본 음악 몇 개 정도 아는 게 전부여서 사실 그것도 구 약간 그런 딱 그 수준이어서 약간 공피디님을 통해서 일본 문화 그러니까 일본의 대중 음악을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일본 관객은 뭔가 반응이 소극적이고 한국 분들은 되게 열성적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월한 어떤 문화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는 유튜브들이 많은데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본 문화가를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받아들이면 그냥 일방적으로 차별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네, 서로 다른 않을 거니까요.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오늘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자, 뭐 BTS가 뭐 더 낫냐, 아라시가 더 낫냐, 뭐 이제 이런 논쟁을 하기 맞습니다. 이전에 그렇죠. 그 BTS가 낫죠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데. 백골대야죠. 그건 당연하지만 빌보드 9주 1위라고. 동양에 그래도 이 두 나라가 옛날부터 그래도 음악적으로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 받아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의 에너지, 한쪽의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으면 한쪽이 좀 더 영감을 주고 네. 또 다른 쪽이 뭔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또 벤치마킹해서 따라잡고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는 그런 관계로 함께 음악을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공태희 PD님 그리고 우혜리님 네, 이었고요. 진행에는 탁재영 PD 그리고 네, 읍수양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인천음악 얘기 그리고 세계 그리고 한국의 음악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음악의 전성기는 오늘입니다. 로컬 리카! 리카! We're not gonna take it. No, we're gonna take it. We're not gonna take it. Anymore. We got the right to choosing. There ain't no way you're losing. This is the life. This is the song. We'll fight the fight to be just. Don't pick out destiny, 'cause you don't know us. You don't belong. We're not gonna take it. No, we're gonna take it. We're not gonna take it anymore. Oh, you're so condescending. Your goal is never ending. We don't want not a thing from you. Your life is tight and jaded, boring and confiscated. It's just your best one too. Whoa, whoa. You're alive, yeah. You're free, yeah. You'll fight, yeah. You'll see, yeah. We're not gonna take it. No, we're gonna take it. We're not gonna take it anymore. We're not gonna take it. No, we're gonna take it. We're not gonna take it anymore. No way. Come on! No! We're gonna take it! We're not gonna